정부가 폐지 수순을 밟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과연 아파트가 다시 등록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를 위한 연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뉴스원 김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정부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이달 용역 발주 임대사업자 되살리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올 12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전에 어떤 답을 찾아서 12월 달에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정부가 폐지 수순을 밟았던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위한 연구 영역에 착수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입형 등록임대제는 되게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주임사라고 하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일 정부 부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긴급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하고 발주 전에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 9월 중이겠네요.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 영역을 발주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매입형 등록임대제, 주택임대사업자죠. 자, 이것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지금은 정말 혜택도 많이 축소가 됐고 일부 임대사업자는 폐지가 됐지만 한때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적극 권장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그 초기에 권장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2017년 제가 11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런 활성화 방안도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주택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실 기사에서는 이렇게 악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악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 이걸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탈세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그때는 악용이 맞죠. 법을 어긴 거니까. 하지만 절세는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정말 재테크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잘 활용한 거죠. 악용이 아니라. 사실 이런 기사도 조금씩 고민하고 좀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자 그런 이유로 2018년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문정부가 이때부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은 거죠. 2018년도에 이제 9.13 대책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2020년 7월 달에 일부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 8월 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안에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가 공공물량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인 거죠. 사실 이 임대사업자 제도는 이 다주택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것에 일정 부분 기여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또 그 이유만으로 집값이 오른 건 아닌데 자꾸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이 임대사업자 제도는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킨 거죠. 이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인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에 아주 오랫동안 세를 살 수가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걸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4년, 5년, 8년, 지금은 10년 동안 임차인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점점 이제 폐지가 되면서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우리 임차인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는 집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뭐 갱신 청구해가지고 2년 더살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4년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분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받지 못할 거를 한꺼번에 받을 거니까 그때 임대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이런 임대차 시장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공공이 하지 못하는 걸 민간이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번 연구 영역에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했을 때 주택 형태나 크기에 따른 영향, 형태면 이제 대표적으로 아파트이냐 아니면 비아파트이냐 이걸 말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부활했을 때 임대차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비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하고 비아파트만 부활시켰을 때 매매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따져볼 거고, 주택 크기도 따지죠. 크기는 이제 전용 면적을 말할 텐데, 뭐 85제곱미터 이하만 해줄 거냐, 60제곱미터 이하만 혜택을 줄 거냐, 아니면 면적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금액으로만 끊을 거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 영향들을 따져보겠다라는 거고, 앞서 폐지가 됐던 조정 대상 지역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각종 세제 혜택 적용 방안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제 혜택을 살펴볼 텐데요. 총 10가지 중에서 현재 가능한 세제 혜택은 첫 번째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물론 이건 생애 최초 1회에 한해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는데, 이게 100%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가 폐지가 됐다라고 설명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면 그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소득세 세액 감면이나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이런 것들은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 세제 혜택인데, 이제 여기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부활시켜 줄 거냐, 그리고 이제 장특공이나 다른 세제 혜택 등에서 얼만큼 부활시킬지를 좀 따져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사를 돌아와서 이 국토부 관계자 말을 빌려보니까, 그래서 이 12월 달에 지금부터 12월까지 조사한 이 연구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제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줘서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건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게 해주면 역시 또 집값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다주택자가 주택을 또 계속 매수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도 큰 아파트들에게 임대 혜택을 주면,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사재기했다가, 그러니까 다 사들였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시장이 오름세 탔을 때 그때 팔아가지고 좀 차익을 남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비주택. 이게 아마 비주택이라고 했는데 비주택이 아닌 아마 비아파트를 말할 거예요. 주택이 아닌데 어떻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합니까? 비주택이 아닌 비아파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비아파트. 그리고 실수요자가 몰려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아파트가 아닌 것부터 혜택을 주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실수요자, 서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도 좀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순서를 밝혔다라는 거고, 다주택 중에서도 만약 1주택이나 2주택, 1주택은 다주택이 아니죠. 이제 2주택 정도라면 상생임대인 제도 이걸로 흡수하는 게 우선순위. 그렇다면 이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4년까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부활된다면, 주택 형태에 따라서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3주택 이상일 때는 뭐 어떻게 할수 있게 해주고, 만약 2주택이라면 뭐 혜택이 없고, 좀 이런 식으로 주택 수에 따라서도 조금 나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있어서 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앞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폐지가 된이 제도들은 사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히 부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고 있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먼저 지금 종부세 부분, 그러니까 올해 한해서 14억 공제, 1주택자에 대해서 14억 공제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을 중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을 몇개 가지고 있든지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별로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표 보시면 나오겠지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는데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 1항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서를 없애버리면 다 받습니다. 이건 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아마 좀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종부세 합산 배제한 부분인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일단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일단 올해 12월 달에 어떤 대책을 발표했다가, 대책 발표할 때 이제 법을 바꾸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바꾸는 부분에서 지금 야당이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는 것처럼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법 개정을 야당이 반대한다면 그때 가서 시행령만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하고 또 시간을 두고 점점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조금씩 부활시키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이 된다면 과연 아파트가 등록이 될 거냐,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텐데 등록 자체는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다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면적이나 금액으로 좀 자르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아파트가 폐지가 되기 전에는 등록하는 것 자체는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혜택을 줄 때는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그리고 면적 요건이 붙는 것들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6억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뭐 60제곱미터 이하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예전부터 제 개인적으로도 임대사업자 제도는 부활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정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야당의 눈치를 보는 거겠죠. 어쨌든 그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니까 기사에 나온 대로 잘 진행이 돼서 올 12월 달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 그 대책에서 우리 기대만큼 그림이 그려질지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아파트 마찬가지로 아파트 등록이 다시 부활될지 아니면 부활되지 않을지 부활된다면 세제 혜택의 기준을 어떻게 끊을지 잘 지켜봐야겠고 더 나아가서 그런 대책이 나왔을 때 과연 야당에서 얼만큼 도와줄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